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일상은 서해안을 당일이나 1박 2일로 차박 캠핑을 하며 여행할 수 있는 차박지를 탐방 중인 나라가 태안 최북단 가로림만 입구에 있는 항구차박 캠낙 천국 주변의 시크릿한 해변 4km 소량기길 기암절벽이 캠핑 노지를 둘러보고 항구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차박 캠낙 스타일을 담아본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뚱땡이가 태안 최북단 항구차박 캠낙 천국을 찾아갑니다. 오늘 부부의 여정은 가로림만 입구에 있는 만대항의 캠낙 스타일을 구경하고 태안의 명소 소량기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시크릿한 해변과 기암절벽이 캠핑 노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평일 오후 뚱땡이가 만대항에 들어섭니다.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41-10.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일단 뚱땡이랑 둘러보는데 항구가 잘 정돈되어 있고 편의점과 맛집들이 성업 중입니다. 일기예보에는 내일이 주말인데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부부는 주차장 끝에 둥지를 틀고 비 오는 날 항구의 정취에 빠져봅니다. 비가 멈추고 청명한 하늘이 열리자 회센터 맛집들도 활기가 넘치고 하나 둘 들어오는 캠낙 차량에 금세 방파제가 분주해집니다. 와우, 다들 멋지네요. 정말 행복한 캠낙 천국입니다. 부부는 간단히 배낭을 챙겨서 랄라룰루 산책을 갑니다. 여기 잔도 입구가 그 유명한 태안 솔량기길 1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서해랑길 태안 73코스 안내와 함께 다양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네요. 솔량기길은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에서 해안선과 소나무숲을 따라 백화산에 이르는 총 51.4km의 해안가와 솔숲길을 연결한 도보길인데요. 천혜의 해안 경관을 감상하며 피톤치드 그윽한 솔량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연에 흠뻑 매료되는 탐방로가 총 5코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중 1코스가 이곳 만대항에서 꾸지나무골 해변까지 10.2km인데 도보로 약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부부는 초행이어서 잔도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크릿한 해변을 가로질러 삼형제 바위가 있는 언덕을 넘고 두 번째 해변을 지나 숲길과 능선을 따라가다가 깎아지른 벼랑 위에 숨어있는 차박지와 해변을 목격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만대항에서 차박 캠핑을 하신다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 노지에서 능선 임도길을 타고 가다가 마을을 지나 다시 만대항으로 돌아오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나라와 함께 트레킹 해볼까요? 작은 구매수동이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저기 노지 캠핑을 하시는 분인가? 저게 삼형제 바위래. 어? 저기 쪽이. 부부가 트레킹하는 오늘은 삼형제 바위는 공사 중이어서 소량 가득한 작은 언덕으로 바로 산을 넘었는데 꾸지나무골. 여기 전망대 의자 있다. 이 뭐라고 적혀 있어? 태안절벽 솔량기길.
어머, 우리가 좋아하는 양식장이네, 오빠. 우리가 좋아하는 양식장? 어. 화장실이 있다. 저기 파이프라인 보인다. 어. 어머. 근데 차를 갖고. 이쪽 오면 되네, 여기 앞에까지. 아이고. 와우. 이곳에도 작은 해변이 있어요. 친환경 화장실이 있고, 이곳에 주차를 하고, 저기서 갯바위 낚시를 하시네요. 이곳 해변 이름은 큰 구매수도. 이름들이 참 특이한 곳입니다. 해변을 가로질러 해변 끝지점에서 다시 소량 가득한 숲으로 들어가는데, 멋진데? 괜찮지? 어. 제법 경사가 있고 살짝 땀이 납니다. 나무 봐. 겸손한 마음으로 가래. 죽여. 이게 트레킹 하는 거야. 오늘 해변 산책인 줄 알았지? 나도 해변 산책인 줄 알았어. 잔돗길로 쫙 시작되길래 소나무도 하나 멋진 게 있고. 와, 드디어 언덕을 넘어가네. 조심해. 근데 시원하다, 바람 불어. 어. 산바람. 저 정상에 또 뭐 있다. 뭐 있어? 오, 여기까지 차가 왔네. 오잉? 여기 산능선에도 노지에서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대단하시네. 여기는 전망대가 있는데. 임도 있네. 가자. 가겠지. 천천히. 부부는 꾸지나무골 이장표를 따라가는 중. 오예, 언덕 아래 바닷가에 작은 노지를 발견. 신봤다. 오우, 야, 여기 딱 한 동 들어가는데? 화이팅이네. 여기 딱 한 동. 깎아지른 절벽 위에 캠핑 흔적도 있고, 오늘도 한 팀이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이곳 오지까지 오셨을까나? 대단하십니다. 할 수가 있어. 그래. 큰 성과다. 이야. 뭐지? 끝내줘요. 아, 멋있다. 천혜의 비경과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해변이 정말 멋지네요. 촬영 감독이 날라리를 멀리 보냅니다. 부부는 해변에서 한참을 어슬렁거리다가 올라와서 만대왕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 다닌 흔적 있지? 길이 아니지만 길을 내가지고 다닌 거야. 조심해서 천천히만 내려가도 이쪽으로 한 10배나 빨라. 여기 바로 내려가면 바다인데. 거미줄. 자기야, 우리가 왔던 길 그대로 가면 너무 멀어. 걱정 말고 나 따라와. 알았지? 조심해. 그렇지. 잘했어. 원래 이런 데를 산을 타는 게 이게 제대로 타는 거야. 좋아, 좋아. 에구, 무대뽀 남편이
군대 어쩌고 하시면서 길도 없는 숲을 뚫고 바로 해변으로 돌진하시네요. 이렇게 허바 다 내려왔잖아. 내 말이 맞지? 맞네요. 어찌어찌 지나온 두 번째 해변으로 내려왔는데 어우야 물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네. 헉, 해변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왜? 못 모르고 꾸리나무 골까지 간다고 나섰다가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바다로 가도 돼. 뭐 올라가는 길이 잠겼다고? 그러네? 그래도 옆으로 바위로 돌아가자. 그래 가봐. 더 늦어 물이 들어오면 산길로 가야 하는데 남편이 앞서서 빠른 걸음을 합니다. 저는 체력이 고갈되어 해변 자갈길이 무척 힘든데 사력을 다합니다. 야, 게이트가 닫히기 직전이다. 다행입니다. 잔도 아래 바위가 물에 잠기기 직전 만대양이 보이는 잔도에 도착했어요. 막 들어온다. 뚱땡이가 꾸지나무골을 찾아갑니다. 가성비 좋은 바닷가 캠핑장이 멋지네요. 여기까지 가로림만이 시작되는 곳 만대양 차방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